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가요? 아마 똑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더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성격적 차이죠. 바로 낙관적인 사람이냐 아니면은 비관적인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 낙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확실히 스트레스를 적게 받거든요. 근데 이 비관적으로 그렇게 타고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낙관적이지 못하게 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계속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조금 더 나의 낙관성을 기르고 그것을 훈련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낙관성을 기를 것인가에 대한 낙관성 습관을 만드는 훈련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되게 많이 해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미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연구하신 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마틴 셀리그만, 그쵸? 긍정심리학의 대부죠. 이분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면서 체계화 시켜놓은 건데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걸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낙관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 지난번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관적 되새김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의 일 때문에 비관적으로 되새김 하시는 분들, 또는 비관적인 생각을 자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런 일은 항상 나한테만 생겨.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나한테만 생겨. 국한시킨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난 항상 이런 일이 생겨. 항상.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대한 거를 안 좋은 일이 항상 생긴다라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런 안 좋은 일이 나의 모든 면에서 생겨.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범위죠. 직장 생활에서도 안 좋은 일 생기고, 집에서도 안 좋은 일 생기고, 또는 친구들 관계에서도 안 좋은 일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이세 가지를 다, 가만히 따져보면, 일단 나한테만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생긴다라는 것, 시간적으로. 세 번째는 어느 분야에서든 다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얘기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그런 오해로 인해서 점점 비관적인 생각이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요, 내가 지금 비관적인 생각을 오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죠. 제가 앞에서도 메타인지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한번 꼭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인지가 잘 돼야만, 그렇죠? 메타인지가 잘 돼야만 내 감정을 먼저 알고 그때부터 대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메타인지가 먼저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하는 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일단 메타인지가 되면 그 다음 해보는 겁니다. 정말 이안 좋은 일이 나한테만 생기는가? 그렇지 않죠.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다 생길 수 있는 안 좋은 일이죠. 그것이 이번에 나한테 생긴 거잖아요. 예. 근데 두 번째, 항상 생겨. 과연 그럴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얼핏 생각해 보면 안 좋은 일만 떠오르니까 항상 생기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있었던 거죠, 분명히. 운이 좋았던 일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을 뿐이지,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안 좋은 일이 모든 면에서 생기는가? 그렇지 않죠. 가정에서는 그래도 가족들이랑 잘 지낼 수 있고요. 또 친구들 관계는 좋을 수 있고요. 다른 데서 하는 활동들은 잘 하면서도 여기서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직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든 면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적어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마틴 셀리그만 박사님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훈련이죠. 낙관성 훈련인데요. 적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적냐면, 그런 일이 딱 떠올랐을 때 빨리 자기 생각을 적는 겁니다. 일단 메타인지가 먼저 돼야 되겠죠? 적으면서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나한테만 생기는가? 예를 들면 이거죠. 진급시험을 봤는데, 다들 동료들을 진급을 했는데 본인만 진급이 안 됐다. 굉장히 우울하죠. 굉장히 힘들죠.
그때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힘든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일이 나한테만 생기는 건가? 그렇지 않죠. 사실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일이 항상 생기는가? 만약 항상 생긴다면 계속해서 떨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죠. 이번에는 비록 안 됐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항상 생기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직장에서 진급 안 됐다고 나의 모든 삶이 다 깨지는 건 아니죠. 가정생활은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좋게 지낼 수 있고 다른 모임 나가서도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면에서 생기는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파악하면서 반박을 적는 겁니다. 본인 생각에 대한 반박을 적고 읽어보는 것.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하다 보면 조금 조금씩 생각이 틀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낙관성 훈련인데요.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꾸준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저희 책 나의 슬기로운 감정생활에서도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바꿔야만 내 스트레스가 줄어들까요? 난 성격적으로 민감하고 비관적인 사람이고 낙관적이지 못한데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내 성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격을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성격이 잘 바뀌지도 않고요.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생각 습관 그리고 나의 애티튜드로 태도를 조금만 바꿔준다면 분명히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바로 낙관성 훈련 한번 꼭 한번 해보시면서 정말로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